안녕하십니까. 탑빌드입니다. 오늘은 마끼다 DHS660 18V 무선 원형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년 전에 리뷰해드렸던 DHS680 바로 이 모델인데요. 지금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제가 1년 전에 올렸던 영상에 대한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제품의 후속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의 제원을 간단히 보시면 날 직경은 165mm고요. 날 내경은 20mm입니다. 절단 능력은 90도일 때 57mm, 45도일 때 41mm, 50도일 때 37mm입니다. 무브와 속도는 5000rpm입니다. 이전 모델 대비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이전 모델은 이 모터가 오른쪽에 있었는데 새로 나온 DHS660은 모터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가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합한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 제품은 이 배터리가 제품의 제일 뒤쪽에 껴지기 때문에 제품의 전체 길이가 상당히 길었었는데 새로 나온 660 제품은 이렇게 배터리가 제품 내부에 끼워지기 때문에 제품 전체 길이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기존 제품이 전체 길이가 350mm였는데요. 새로 나온 이 660 모델은 전체 길이가 270mm가 되면서 약 80mm 정도 길이가 짧아졌습니다. 구성품은 본체하고 집진을 할 수 있는 집진 노즐 그리고 가이드가 들어있습니다. 충전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트리거 스위치는 여기에 달려있고요. 이 기계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안전 레버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밀은 상태에서 트리거 스위치를 누르면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이 레버는 베이스판의 베벨을 조정하는 레버입니다. 기존 제품은 이 전면에 하나만 있었는데요. 새로 나온 660 모델에는 여기 뒤에 있는 볼트도 풀어주셔야 작동이 됩니다. 앞에 있는 레버를 풀어준 상태에서 뒤에 있는 볼트도 풀어주셔야 베벨이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검정색 레버는 깊이 조절하는 레버입니다. 이 레버를 위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깊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단점이라면 단점인데요. 기존 680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베이스판의 깊이를 조정하는 레버가 바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편했었는데요. 새로 나온 제품은 배터리와 이 하우징 사이에 레버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레버를 사용하기가 약간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손이 크신 분들은 사용하시기 불편할 것 같습니다. 두 개의 LED 램프가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날 교환하는 육각렌치는 이 부분에 수납되어 있습니다. 날을 교환하실 때는 여기에 있는 날 고정 레버를 누른 상태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볼트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 날의 내경은 20mm고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날의 팁수는 16날입니다. 날 두께는 1.5T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두 개의 구멍은 680 모델에서 기본으로 제공되었던 이러한 후크를 끼울 수 있는 홀더입니다. 680 모델에서는 이 후크가 기본으로 제공되었는데요. 660 모델에서는 별도로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끼워주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것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집진용 노즐인데요. 이쪽 부분이 톱밥 배출구인데 집진기를 이용해서 집진을 하시려면 이 집진용 노즐을 이렇게 끼워주시고 여기다가 집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집진기를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이 집진기 노즐이 톱밥을 배출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집진기를 연결하지 않으실 때는 이거를 제거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진기 노즐의 외경은 41mm입니다. 여기 있는 이 구멍은 가이드를 끼워주는 구멍인데요. 가이드를 끼우고 여기 있는 볼트를 돌려서 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680 모델에는 가이드를 고정하는 볼트가 이 부분에 달려 있었는데 지금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같은 가이드로 더 긴 부재를 자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른손잡이 기준입니다. 배터리의 잔량을 체크하는 배터리 게이지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ADT 기술입니다. 기존의 680 모델에서도 탑재되었던 자동으로 부하에 따라서 토크를 조절하는 ADT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모터라든가 대부분의 중요한 사항들은 기존 제품과 모두 동일합니다. 가장 크게 바뀐 점이 오른쪽에 있던 모터가 왼쪽으로 이동하였다는 점하고 이 제품의 전체 길이가 배터리가 수납되는 위치를 변경하면서 제품의 전체 길이가 짧아졌다는 것,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동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끼다 DHS660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